윈도우 정품 인증 알림, 워터마크가 나올 때 해결 방법. 바탕 화면에서 윈도우 정품 인증, 워터마크 표시가 나올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품 인증이 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워터마크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정품 인증 제품 키를 구매한 경우 시작 실행창에서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SLUI 한칸 띄고 숫자 3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제품키 입력창에서 구매하신 정상적인 제품키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키를 입력하고 정품 인증을 누르게 되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이 되면 워터마크 표시가 제거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라이센스를 초기화해서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임시적으로 라이센스를 초기화하여 1회당 3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3회까지 실행이 가능하며 최대 90일간 알림창 없이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실행창에서 윈도우 파워셀 터미널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윈도우 파워셀에서 해당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다시 시작 팝업창이 나오면 확인을 누르고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이 되면 워터마크 표시가 제거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